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렵죠? 정말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직격탄 맞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는 거하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거하고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국민들도 자유로운 여행과 자유로운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것을 꽁꽁 틀어막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앞으로 더 유지하면 큰일 나겠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가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배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인원 중에서 4분의 1을 호남에 할당하기로 당원과 당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5명은 호남인의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이미 당원과 당규를 개정해서 만들어놓은 국민의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남을 배려하고 동서와 남북을 배려하는 통합정치를 이미 시작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뭉치는 통합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 선봉장이 돼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죠? 소상공인을 배려하고 국민을 배려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 반드시 대통령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모든 정치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가지고 국민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정부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 그 전문가들이 실수한 거, 오롯이 그 책임은 나 윤석열이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투철한 책임감으로 뭉쳐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그 좋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윤석열!